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브 메뉴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는 메인 메뉴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합기가 너무 많을 시에, 기억이 안날 시에,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 혹은 메뉴 아이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튜토리얼 시작을 앞서서 일단 스크립트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가 완성을 됐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론치를 하고, 그리고 Shift 버튼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 보시면 메뉴 아이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오른쪽에 그 오른쪽 화살키가 있는데, 이그 마우스를 허버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 아이템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일단 스크린샷을 찍고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샷을 찍었고, 그리고 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위에 보시면 이 오픈 폴더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서브 메뉴가 오픈 폴더에게 붙여져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를 오픈 폴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옮기면은 보여주고요. 이첫 번째 라인에서 이 오픈 폴더라는 그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시면 메뉴 핸들러라는 레이블을 붙였고요. 메뉴 핸들러는 아무것도 작동을 하는 게 없고, 저희는 이 오픈 폴더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옮기면은 그냥 그 오픈 폴더에 어태치되어 있는 서브 메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메뉴 핸들러에는 아무런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메뉴 핸들러에 뭐 기능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클릭할 시에 메인 메뉴 아이템을 클릭할 시에 그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오픈 폴더는 이 서브 메뉴를 오픈해 주는 그런 그 메인 메뉴 아이템 뿐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My Sub Menu 1이라는 그 서브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 서브 메뉴 안에 첫 번째 아이템으로 add를 데스크탑 폴더로 더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 폴더가 있죠. 그리고 그 서브 메뉴 아이템에 서브 메뉴 1 레이블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서브 메뉴 아이템을 누를 시에 서브 메뉴 레이블이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는 다운로드 폴더라는 서브 메뉴 아이템을 만들고 똑같이 서브 메뉴 1 레이블을 붙여놨습니다. 서브 메뉴 1 레이블로 갈게요. 여기 서브 메뉴 1 레이블에는 if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여기서 그 this menu item position이 1일 경우, 그 말은 이 데스크탑 폴더를 눌렀을 경우, 데스크탑 폴더를 그 오픈하는 그런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아니면은 이 position이 2다. 다운로드 폴더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폴더를 여는 그런 커맨드 라인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라인이 이 my sub menu 1, 이 my sub menu 1을 오픈 폴더라는 메인 메뉴에 있는 아이템에 어태치하는 거예요. 이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ub 메뉴가 메인 메뉴 아이템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colon 잊지 마시고요. My submenu 1 앞에 있는 colon. 자, 그럼 다음 my menu로 넘어가서 이번 my menu는 run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메뉴 핸들러 레이블을 줘서 이 레이블이 작동을 할 시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my submenu 2를 만들었는데요. menu my submenu 2 그리고 add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calculator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run program calculator chrome 이두 개가 있죠. 거기다가 크롬이 두 번째로 있고 여기다가 submenu to label이라는 레이블을 그 attach 했어요. submenu to label은 저 밑에 있는데 여기도 if statement를 해서 menu item position이 1일 경우에 calculator를 오픈하고 menu item position이 2일 경우에 크롬 앱을 론치를 해라. 라는 그런 submenu 아이템들을 만들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인 메뉴에 그 turn monitor off랑 mute unmute volume을 만들어 놨는데요. 얘네들은 바로 바닐라 커만드고요. 뭐 submenu 없이 바로 이렇게 메인 메뉴 레이블이란 레이블을 어태치를 해서 똑같이 if statement를 해서 아이템 포지션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템 포지션에 맞는 그 아이템이다 하면은 그에 따른 그런 커만드를 실행을 하는 그런 레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자, 보시면은 이 메뉴 아이템 포지션이 1이 아니고 3인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가시면은 이 my main 메뉴에 있는 그 turn monitor off는 첫 번째는 open 폴더고요. 두 번째가 run program 그리고 세 번째가 turn monitor off이기 때문에 my main 메뉴 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템 포지션을 3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야지 이 커만드가 실행이 되고 이 다음 거는 그 아이템 포지션이 4고 그리고 볼륨 뮤트 버튼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볼륨 버튼은 그 뮤트가 돼 있다, 음소거가 돼 있다 하면은 음소거를 꺼주고요. 음소거가 turn off 돼 있다 하면은 켜주는 그런 터글식이고요. 자, 이제 이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요. 이 스크린샷들을 일단 없애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작동을 해서 하나하나씩 그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불러오고 싶으면 Shift 버튼하고 우클릭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데스탑 폴더를 누르면 데스탑이 뜨고요. 그리고 다시 메뉴를 오픈해서 다운로드 폴더를 이런 식으로 오픈할 수 있고 Run 프로그램 가서 Calculator 그리고 다시 Run 프로그램 가서 Chrome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를 끌 수도 있고, 제가 모니터를 꺼도 이 리코딩에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효과를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mute, unmute, volume 해서, 저는 그 방금 mute를 했고, 그리고 mute한 상태에서 또 한번 하면은 unmute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제 웹사이트 juho- lee.com에 가셔서 아카이브 섹션에 가셔서 오토하키 아이콘을 누르시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제 오늘 튜토리얼 이름과 맞는 그 아이템을 고르시면 거기에 스크립트가 저장돼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